곡물 가격 강세 뭐 얘기는 계속 뭐 드려서 아실 테고요. 뭐 또 에그플레이션 뭐 이런 등등의 플레이션들이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짧게 먼저 짚고 다시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식음료품 지수가 벌써 한 6% 이상 상승하다 네. 보니까 부담 크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더 변화가 가속화된 부분들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나오는 특히 저희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게 또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증시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죠. 네,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조금 지금 더 어떤 가속화되고 네. 좀 더 지금 심각해진 상황이 왔지만 사실 뭐 지구 온난화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공급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어떤 그 급등세의 안정화는 뭐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우리가 좀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바라볼 때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같은 경우는 달러화가 약세로 갈 때 많이 가격이 뜁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반대죠. 달러화가 강세인데도 이렇게 강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자체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곡물가 상승을 촉발을 시켰고요. 게다가 작년부터 코로나19부터 이어왔던 약간 유동성이 풍부했던 부분들이 올해 또 계속 자극하는 부분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일단 식량 가격 지수가 이제 또 고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뛰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이를 반영으로 해서 외식 물가 지수도 네네. 같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아무래도 계속 우려감을 키우는 상황들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러면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곡창지대라고 그러죠. 네. 이런 쪽에서 세계 4대 곡창지대가 타격을 받았다. 네, 대표적으로 네. 중국도 지금 봉쇄다 보니까 농부들이 일을 못하겠고요. 그렇죠. 게다가 또 인도는 또 최근에 가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거기다가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판파스 맞아요.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곡창지 겨울이 대표적인데요. 네. 그렇죠. 일찍 오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문을 열었더니 눈이 이만큼 쌓였던 이런 사진도 오늘 봤는데요. 네. 이게 또 한파가 브라질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런 기후 변화도 상당히 좀 타격이 좀 크겠죠.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최근에 또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도 금지했고 네. 아무래도 이제 각국은 내 국민들 먼저 챙겨야 되니까 이런 어떤 위기가 오면 먼저 수출 금지부터 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경제 안보에서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식량 안보에 있어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수입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계속 국내도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네.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곡물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거기다가 네. 환율까지도 약간 이제 부담이 되는 네. 하지만 수입 업체 입장 쪽으로서는 지금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이겠죠. 이런 이중고를 겪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래야 안 올릴래야 안 올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구조 쪽에서 벌써 작년부터도 가격을 한 두어 차례 올렸었죠. 네, 네. 근데 계속 또 곡물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올릴 수밖에 없는 네. 운명 쪽에서 이런 변화가 앞으로 또 음식료 업종 쪽에 또 다른 가격과 관련된 정책, 또 실적과 관련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판가 반영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또 판가 반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또 업종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참 쉽사리 좀 사그라들기는 어렵겠다라는 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증시에서는 이미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농업 관련주들 또 식료품 관련주들까지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네, 농업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사료, 비료 관련된 네, 쪽. 네. 사료 같은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사료는 곡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네, 거기다 네. 이제 첨가제도 조금 들어가겠지만 네. 이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료 업체들은 당연히 바로바로 가격을 인상해서 그를 전이한다라는 네.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그대로 또 영향을 끼쳤고 또 비료 관련된 쪽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비료를 구성하는 뭐 염화칼슘이나 뭐 암모니아 이런 쪽에서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를 반영해서 비료도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쪽에서 또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료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를 먹고 이제 저희가 고기를 먹는 네. 육계나 뭐 축산 거기다 영향을 끼치죠. 네, 네. 그렇죠. 수산물까지 네. 동반적으로 다 강세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가격의 상승이 오히려 또
앞으로의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 쪽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 안쪽에서 계속 강세로 갔고요. 또 하나 이제 음식료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가격 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한번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추가 가격 인상 하반기에 한 번 더 가격을 인상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또 앞서 비료도 마찬가지겠지만 농기계 관련된 쪽도 어떻게 보면은 농업 관련된 쪽에서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농기계도 좀 더 많이 쓸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작황을 더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산성 증가와 관련된 쪽으로 많이 언급이 되면서 주가도 실적도 좋은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강하게 한번 반영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계 관련 주 보면 건설 기계 쪽에 농기계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데요. 네. 최근에 그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사료, 비료 관련 주, 음식료 주 관련 주, 또 농기계 관련 주 안에서 사실 급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렇죠. 좀 어느 정도의 좀 바닥권을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좀 뭐 시점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것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집니까? 네, 일단 이 시점에서 또 큰 그림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네. 이제 최근에 나온 실적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음료나 주류 업체들도 한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음료나 주류. 그렇죠. 네. 이쪽은 일단 성수기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음료는 이제 또 더우면은 또 막 들이붙죠. 그렇죠. 예, 그렇게 수요가 또 꾸준하게 나오는데 리오프닝 시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리오프닝에서 과거에 2년 동안 못했던 뭐 가까운 자리에서 편의점에서도 바로 앞에서 맥주 따서 마실 수 있고 이런 변화들도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성수기 효과와 맞춰서 조금 더 기대감이 기저 효과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좀 더 눌림목들 찾아보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주가가 먼저 많이 간 종목들이 많죠. 네, 네. 기대감이 선반영됐습니다. 그러면 또 단기 급등을 했는데 네. 종목들 보게 되면 한 2, 3년 전 계속 실적이 뭐 몇십억 대 나오는데 시총이 몇천억 대까지 올라가 있다. 부담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도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내수만으로 해결하는 쪽이 아니라 영역을 확대해서 수출 쪽으로 드라이브가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실적의 변화 기회를 맞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아마 이제 하반기에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뭐 전쟁이 끝나고 곡물 가격이 다시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오히려 그동안에 올랐던 제품 가격들이 인상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에 들어갈 원가가 낮아지는 꼴이 되겠죠. 네. 그럼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쪽에서 음식료주에 대한 재부각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B2B 업체. B2C는 아무래도 소비자의 저항이 나올 수가 있는데 B2B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업체 간의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을 바로 반영한다. 라고 되면 훨씬 더 가격 전가 능력이 좋다라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찾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한시톡톡들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또 순서죠. 다섯 자 톡 어떻게 좀 오늘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섯 자에 기호가 안 들어가죠? 다섯 자에 뭐 굳이 안 맞춰진다면 넣으셔도 됩니다. 아, 네. 그 꽉 찼기 때문에 기호를 빼는 빼겠습니다. 걸로. 네. 그럼 뭡니까? 네. FOMC 끝. FOMC 끝. 이유 좀 듣고 싶네요. 네. 저희는 오늘로써 휴일 내일 들어가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5월 6일 날 개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FOMC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대로 몸으로 받을 텐데 이게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부담감을 키우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에 오후장 좀 약간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음 주 이제 FOMC 일정, 이번 주죠. FOMC 일정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벌써 경계감이 지금 드리워져 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물음표 부분은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FOMC 끝 물음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한시톡톡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와 또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는 FOMC 끝 물음표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하신 분은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